네, 제 옆에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장 PD께서 이 코너 이름을 김준혁의 역시라고 했대요. 아, 역시? 아, 재밌네요. 역사와 시사. 예, 예, 그 생활입니다. 역시. 아, 역시.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요. 역사적 통찰력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현상 문제, 정치현상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역시. 아, 제가 무슨 역사적 통찰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통찰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 전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고 또 역사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감자, 우리가 뭐 자칫 통감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그 역사는 이제 거울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거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내공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겉핥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지금 국민들 관심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들끓은 게 어제 새벽에 서울 시민들 다 깨워놓고서 이게 뭐 현안 보고서로 네 책임이니까 공팅이 뭐 탁구 공치기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래놓고 무슨 뭐 북한 어쩌고 저쩌고 만날 얘기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그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발언, 행동 하나하나가 엄중하고 이제 산처럼 무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다 자기 잘못이 없다, 다 회피하고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무능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제 그런 잘못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서울시장인 제가 전반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마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비록 실수는 했다 하더라도 지도자로서의 그 아량과 또 담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무자가 아이 뭐 쫌팽이죠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제가 대학에 2011년에 갔는데 그 전엔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예 수원시에서 말단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요. 아, 예, 저 경기도 공채 시험 출신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만 9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현장 실무를 하는 공직자로서 생활을 했어요. 어쨌든 공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죠. 대한민국 뭐 이런 교수 중에서 저처럼 공직 생활을 이렇게 해본 사람들, 뭐 고위직 공무원들은 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주 실무에서 일한 사람은 없을 텐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런 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경계 경보를 울릴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고 어떻게 감히 천만 시민한테 그걸 자기가 대피하라 그걸. 아니 그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것은 뭐 최소 시장의 그 결정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입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웅평 당시 북한의 공군 대위였나 뭐 대자였나 소자였나 뭐 비행기 타고 우리 수원 비행장으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원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뭐 난리가 났네. 전국이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1983년입니다. 1983년 이후에 경계 경보가 북한에 의해서 경계 경보가 울린 것은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쟁 상태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40년 만에 울린 거니까. 그런데 40년 만에 울리는 것을 하위직 공무원 7급, 뭐 6급 이런 공무원들이 탁 보통 눌러가지고, 서울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니까 당신들 빨리 도망가시오. 대피하시오. 뭐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이 영화 제목에 남쪽으로 튀어라 뭐 거의 이런 수준 아닙니까 이게? 어린이나 노약자부터 대피시키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결국은 서울시장이 아니면 이런 정도의 그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피하고. 서울시장도 이러한 사태라는 걸 판단할 만한 정보가 있으나요? 있죠. 아, 서울시장이면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아닙니까? 대통령 상황실에 전화해볼 그렇죠. 수 있겠구나. 그럼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군에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기도 하고. 아, 이거 합참도. 합참도. 아니, 그 우주 발사체라고 합참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우주 발사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합참은 서울시가 발령낸 거에 대해서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올라가자면 바로 용산의 NSC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NSC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국가 전체의 안보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체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상황이 다 종료된 이후에 9시에 NSC 개최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고. 참석도 안 했고. 네, 뭐, 국가가 총체적으로 이제 잘못 움직여지는 거죠.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재난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뭐 무너져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문제인 겁니다. 아. 저는 역으로 이 어제 사건을 보면서 네. 선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아, 임진왜란 때 예, 선조? 예. 아, 예. 왜 그 선조를 생각하게 됐냐면 예. 지금은 이제 뭐 오세훈 어제 서울시장이 과잉 대응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 그 박원순 시장한테 배운 거, 예.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과잉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원래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변호사 활동하면서 참신한 이미지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과 관련해서 과잉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공멸하게 생겼다. 예. 세계 인류가 공멸하게 생겼다. 그러니 이거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잉 대응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과잉 대응의 어떤 오세훈과 달리 네. 선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어날 전쟁을 갖다가 묵과해 버렸어요. 이게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죠. 보통 그 우리 국민들이 국사 시간에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인데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네.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소문은 온 나라에 다 퍼졌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양 도성에 있는 부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짐을 싸갖고 다 도성을 떠나서 산간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북으로 말이죠. 뭐 북으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보통 옛날에 풍수가들이 쓴 뭐 지리가들이 쓴 책 중에 십승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튀었어요. 실제로 저 충남 안면도 같은 데는 전쟁이 일어난지 끝내 몰랐어요. 3년 동안. 그런 애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팍 해서 도망을 갔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마도를 통해서 교류하던 일본인들이 부산에 왔고 그 사람들이 뭐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다 떠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뭐 그래? 그러면 사신단 보내자. 황윤길, 김성일 보내고 와갖고 한 이 아이가 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뭐 문제 없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이건 역으로 과잉 대응인 거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과잉 대응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거꾸로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의 백성들이 죽게 됐는데 네. 지금은 역으로 네. 남북이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한반도 남쪽으로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네. 일반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능한 거죠. 안보장사했다.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저는 뭐 100% 안보장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민 여론을 이것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위급에서 작전을 핀 거네요 이거는. 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은 철저하게 대통령실하고 뭐 국방부 또 서울시 이렇게 짰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경기도 안 흘렸잖아요. 경기도가 더 가깝잖아요. 아니 경기도 더 가깝죠. 경기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 서울시는 900만이고 경기도는 1,400만입니다. 지난주에 1,400만이 넘었어요. 네. 서울시보다 인구가 500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야말로 지금 북한과 접경 지역이죠,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 더 위험한 지역인데 네. 아니 그러면 국방부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경기도에도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김동연 지사하고 통화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국힘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짬짜미를 해서 뭔가 위기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데 김동연 지사만큼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예. 아, 실무자의 실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과잉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럼요. 실무자를 문책해야지. 실무자 이거는. 문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무자가 만약에 문책한다. 요즘 공무원들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 실무자 문책하면 그 실무자가 네가 지시했잖아. 특히나 7급 요즘 그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예 젊은 분들 있잖아요. 실 공무원 되게 어려워요. 저 위에 그 시장이 뭐라고 해서 막 부당한 짓이 내리고 네. 자기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은 네. 곧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는 예. 뭐 뒤 따로 한다 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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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거 당연히 이건 국정조사감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조장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수도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했고 북진통일을 얘기하고 그럼요 북진통일 예. 이야기하고 전쟁이 났을 때도 저 지금 해주에서 점심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다가 그 한국전쟁은 말이죠 네. 단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4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신탁통치 되면서 네. 남북관계가 이제 38선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작은 전투들이 지속이 됐거든요.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국지전이 그럼요. 많았습니다. 예. 그런 국지전 과정에서 네. 이승만 대통령의 네. 과도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시 우리 국민들한테 네. 잘못된 의식을 심어줬었어요. 아, 그런데 이거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넘어가려고 하는 오세훈. 그 내부에 무슨 흑막이 있는지 분명히 저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실무자가 교수님도 지금 아니 어떻게 실무자가 서울시민들에게 다 대피해. 아니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하위직 공무원을 한 사람이다. 아~ 예,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그러세요, 네. 당시에 수원시 예,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이었었습니다. 네. 그분이 저 좌파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연구직 공무원인데 학예 연구사 공채 시험 출신이에요. 연구직 공무원은 이제 6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네. 이분이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셨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재 경기도 그 경제부지사는 염태영 부지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본인하고 시장 경선 그 시장 이제 이렇게 경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주당, 여기는 국힘으로 김용서 시장이 당선이 됐었어요. 1년 동안 저를 굉장히 괴롭혔는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원시의 제1등 공무원은 김준혁이다. 김준혁은 이런 걸 뭐 정파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정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김준혁을 가장 미워했지만 가장 사랑한다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원시의 주요한 그 회의에 다 참석을 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시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뭐 문화재위원 뭐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의 위원도 거의 대부분 아마 기초자치단체 일개 학예연구사가 경기도 박물관 미술관 위원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공직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위직 공무원이 이 발령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소송을 걸어도 제가 자신 있게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오세훈 밝히세요. 네. 실무자한테 책임 미루지 말고. 누가 이 지시를 내렸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시들이 내려졌는지 서울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는지 밝히세요. 밝혀야 됩니다. 네. 네. 라고 김준혁 교수님이 아, 그럼요. 이건 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국정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네, 해야 될까요? 네. 그 시간에 어디 있을지. 글쎄요. 어제 뉴스 공장의 김어준 총수가 재미난 네.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요? 용산은 그 일본 내각의 서울 출장소. 대통령실은 일본 내각의 용산 출장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제대로 표현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간에 지금 일본의 오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고민 중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 6시 31분에 네. 31분에 오키나와 주민들 대피하라고 말이죠. 그랬죠. 그 무슨 거긴 좀 비상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고 네. 그걸 발령해서 그 다음에 기시다가 8시에 그 일본의 NSC회 같은 걸 엽니다. 이거 뭐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정을 했어요. 명확히 그렇게 밝혔고 네. 저도 뭐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네. 어디로 대피해야 하면 좋겠다. 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댔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일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제 연동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어떤 요청과 또 일본의 여러 정책들을 갖다가 무조건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간의 그 일본을 잘 아는 연구자들은 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한국 정부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과 내수 모두가 다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발등을 찍은 것도 있어요. 네. 뭐 세수를 충격적으로 이제 감면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이제 돈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이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지가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근데 일본이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30년의 경제 불황이 떨쳐 일어났어요. 미국도 지금 엄청난 경제 호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호황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 6위, 8위 이렇게 이야기하던 대한민국만 완전히 그냥 추락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경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다 한국 때문이다. 왜요? 한국이 다 퍼주기하고 한국이 여러 가지 지원 조건으로 하고 한국이 특히나 미국과의 경제 혹은 중국과의 경제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관계에서 수출이 부진되는 것들 그것이 다 일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 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인과적으로 볼 거냐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뭐 결과적 인과적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기시다가 오고 이번에 또 스가가 오고 뭐 일본의 전현직 내각 강료들 수장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뭘 더 뜯어먹을 것인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야 이거 더 좋은 건데 이것도 좀 해줘. 저는 흡사 지금의 모습이 예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 지배권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때 제가 사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때 봤을 때 일본의 경제 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경제권들을 약탈해 가죠. 저는 주제하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기사에 용산에 원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전 그 해방되면서 이렇게 재산을 잃고 쫓겨나는데 이들도 그 전쟁의 희생자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 굉장히 크게 올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언론인가 싶어요. 일본 조선총독부가 일본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물론 이제 부유한 사람들 당연히 데리고 왔지만 힘없는 사람들 조선으로 와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 땅 다 뺏어가고 그들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 문서를 갖다가 재등록하게 하죠.
와서 다 서명하게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저 땅이 네 땅이야. 그러면 그냥 오랫동안 토지 문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손바닥만 놓고 문서를 찍어도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의 오랫동안의 인간관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안 했다고 해갖고 조선총독부가 그 땅 다 뺏어버렸거든요. 그 땅 다 뺏어가지고 일본인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본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갖고 대지주로 조선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마치 피해자인 거냐 희생자인 거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얼마나 강탈해 갔습니까? 경부선, 경인선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 네.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바로 인천항을 통해서 여주 이천 일대 엄청난 곡물들을 다 빼서 일본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그 철도를 만든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 조선총독부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고 이것을 지금 일본이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 수용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적 현안이라든가 뭐 국제정치적 현안이 아니라 경제적 현안으로 봤을 때 일본이 지금 알토란 알토란 우리 경제에 침략을 해서 경제권에 하나하나 다 빼가고 있다. 그럼요. 구한말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상 식민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식물, 저 뭐야, 쌀 공출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결국은 일본이 노리는 기시다라든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지금 약탈 행위 중에 핵심 아니었느냐. 자, 일본이 그 아주 오랫동안 이 한반도를 침략을 했어요. 예.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 말에 본격적으로 예. 외구의 침입이 시작됐거든요. 왜 침입을 했을까? 네. 간단합니다. 쌀 때문이에요. 예. 일본은 먹을 게 없는데 한반도는 먹을 게 많고 그래서 일본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침략해서 뜯어가지 않으면 일본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사실상 일본보다 추월했단 말이에요. GNI가 훨씬 네. 높아요. 왔으니까 야 한국 여러분들 말이야. 뺏어먹자. 그래 윤석열 네가 집권하고 있어. 그럼요. 일본이 키운 최고의 일본 키드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정체는 뭐예요? 윤석열 정체는 간단하죠. 네. 아주 오랫동안 친일파가 만들어낸 바로 일본의 뭐 좀 심한 이야기하면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무슨 문부성 장학생 1호라고 그러던데. 문부성 장학생이고 뭐 할아버지도 친일행위를 했다고. 뭐 할아버지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저는 뭐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파보진 않았는데 곧 제가 찾아낼 생각입니다. 아, 그 막 지금 추적하는 사람은 많더라고. 할아버지, 뭐,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네.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아직까지는 제가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내면은 그 윤 씨 집안 특히나 이제 그 윤 씨들 중에 그 친일 윤 씨들이 많습니다. 그 윤치호 집안들. 아, 예, 예. 하여튼 뭐 그런데 단순하게 친일이 아니라 하여튼 뭐 저 제가 들은 얘긴 그래요. 예. 지방에 사시는 분한테 일 들었는데 아마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뭐 그 예전에 이제 공주갑부 김갑순 뭐 이 사람들하고 다 연동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다른 것도 준비한 거 있는데 시간이 안 돼. 글쎄 말인데 시간을 좀 늘려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진혁 교수님. 김주혁 교수님의 역시 역사와 시사 예. 항상 기다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